안녕하세요. 오늘 청춘이라고 그런 부제가 붙은 음악회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 부제와 너무 어울리게 15살에 베토벤이 지은 곡들을 이제 첫 작품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곡은 베토벤이 15살에 지은 굉장히 보편적인 편성의 피아노 콰르텟인데요. 이 곡을 베토벤이 이때 3개의 연작만 하고는 다시 이 편성으로 작곡을 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1악장을 이제 시작을 하면은 굉장히 생기발랄하게 그렇게 시작을 하는데, 아마 작곡가가 누군지 몰랐다고 그렇게 들으시면 그러니까 110중 8구는 모차르트의 곡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을 정도로 그런 모차르트의 색채가 굉장히 짙게 녹아 있는 곡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피아노 소나타에 굉장히 친숙하신 분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들으시다가 이 멜로디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이것도 어디서 들었는데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이었지 하고 상기시키는 그런 쾌감을 느끼시는 시간을 제가 빼앗는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해서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악장에서는요, 피아노 소나타 3번 같은 키 C장조의 2주제가 그대로 나오다가 조금 이렇게 변형이 되고 다르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또 트랜지션에 나오는 부분의 일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2악장은 피아노 소나타 1번 F 마이너에 나오는 2악장과 완전히 정말 똑같은 멜로디로 가다가 또 다르게 이제 물꼬를 틉니다. 뭔가 15살이잖아요. 그래서 이 위대한 작곡가가 15살에 뭔가 아직은 그렇게 완벽하게 무르익지 않은 그런 열매, 그런 어떤 뭐랄까요, 파릇파릇한 그런 아직 정말 연글지 않은 그런 열매가 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맑게, 아름답게, 또 순수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이 곡도 다소 조금 음악적인 면에서 약간 어설프게 진행되고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런 어떤 순진무구함, 그런 순간들, 그런 15살의 베토벤의 영혼을 여러분들이 함께 여행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